안녕하세요. 동물 메디컬 센터 W 한만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림프종이 재발한 환자에서 L-아스파라기네이즈하고 CCNU 그다음 탄호비올을 사용해서 일단 리스크 프로토콜을 사용했었던 증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환자는 2021년 10월 야 21년 2월 15일 날 림프종을 진단받고 그거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했던 환자고요. 그러다가 2021년 10월 18일 날 재발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림프종 프로토콜은 뭐 19주, 25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15주 프로토콜 아니면 12주 프로토콜 씁니다. 12주와 15주 프로토콜 차이는 한 사이클을 좀 쉬느냐 안 쉬느냐 이렇게 4주, 8주, 12주에 쉬지 않으면 15주, 12주 프로토콜이 되고요. 이렇게 중간에 15 들어가면 15주 프로토콜이 됩니다. 조금 짧아서 보호자분들이 받아주기 좋은 것 같아서 이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대신 19주 프로토콜이나 25주 프로토콜에 비해서 빈크리스 사용량이 좀 적다 보니까 적은 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느 게더 낫다고 아직은 저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태까지 한 10년 이상 이 프로토콜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2월 15일부터 와서 6월 14일까지 15주 프로토콜을 했고요. 처음 한두 번 들어가고 림이 CR이 당황성이 됐던 환자예요. 그런데 6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몇 개월이죠? 한 4개월이죠. 4개월 만에 재발이 됐었던 환자입니다. 그러면서 12주 프로토콜 1월 달까지 했었고 1월 딱 지나고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재발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CCNU하고 L-아스파라기네이즈 두 가지 항암제 가지고 리스크 프로토콜을 사용하자. 초기에 L-아스파라기네이즈, 로이나이즈를 사용했었기 때문에 내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사용해보자라고 해서 선택을 해서 사용했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3월 9일부터 타노비아라는 제품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좀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5차까지 사용했었고, 5차 사용하고 얼마 안 있다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뭐, 일단 잘 버텨졌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사망을 해서 조금 많이 힘들긴 했어요. 보호자분들이 아직도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 많이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했던 거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아마 재발될 때 2021년 10월 18일인 것 같아요. 이때 엑스레이 찍었을 때 비장이 좀 많이 커졌었고요. 초음파상에 이렇게 허니컴 사인들 그리고 복강 내에 어떤 라이트 메디얼 리언 림프 노드라든지 그 다음에 레프트 메디얼 리언 림프 노드까지 좀 종대가 되어 있었던 환자고요. FN을 해봤을 때 일단 림포마 재발된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다시 PCR 검사를 보냈어요. 일단 처음엔 B셀이었기 때문에 그냥 B셀만 나오겠지 했는데 모르겠어요. 좀요 스레스홀드 이상으로 이게 피크를 치고 올라가면 그 셀이 뭐 제일 유래해야 어떤 종양 림포마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B셀 PCR을 보냈을 때도 이렇게 스파이크 두 개가 튀었고요. T셀도 하나의 스파이크가 이렇게 치고 올라갔네요. 그래서 B셀과 T셀이 두개 같이 있는 형태로 좀 봤습니다. 즉 T셀이 생겼기 때문에 좀 빠르게 재발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했습니다. 처음 검사했을 때는 T셀은 이렇게 스파이크가 치진 않았고 스레스홀드 넘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B셀은 스레스홀드 이상으로 올라갔었고 또한 CD21, 그다음 CD45 T에서 파제티브가 보였기 때문에 B셀 유래의 림포마로 진단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B셀과 T셀이 둘다 나온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T셀이기 때문에 동일 프로토콜 사용했을 때 리미전이 될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렇지만 뭐 한번 더 시도해보자 라고 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리미전이 되긴 했지만 중간중간 다시 림프절이 종대된다든지 하는 상황이었고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했을 때는 리미전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보자 라고 했지만 한 달도 안 돼서 재발이 됐던 상황이에요. 그럴 때 우연히 알게 된게 타노비아라고 하는 원래는 그 성분은 라바포사다인이라는 성분인데 얘는 안티바이럴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이 들어가서 림프구가 분화되는 걸 차단하는 그런 효과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2016년에 조건부 허가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에 정식 허가가 됐고요. 그래서 개의 림프마 치료에 첫 번째 치료로 승인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B세 림프마일 때. 저희가 이제 이것만 사용할 수는 없어서 일단 기본적인 CHOP 프로토콜 사용하고 저 같은 재발할 때 일단 리스크 프로토콜을 좀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 보관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빛을 차단해야 된다고 합니다. 희석한 다음에는 빛을 차단할 필요 없고 보관하는 공간에만 빛을 차단하셔야 되고요. 희석할 때는 생리식염수 있죠. 생리식염수를 희석을 하고 생리식염수는 EML을 한 방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한 바이에라는 16.3mg 들어 있기 때문에 ml당 8.2mg이 됩니다. 근데 처음에 사용할 때는 키로당 0.1ml이 아니라 키로당 1mg입니다. 일단 좀 계산을 좀 하셔야 돼요. 1ml가 1mg이란 동량이 아니라는 거좀 주의해 주셔야 되고, 이거는 3에서 4주마다 투여하고, 한번 투여할 때는 셀라인에 좀더 희석을 해서 30분에 걸쳐서 투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 5번까지만 사용해라. 마음 같아서는 그 이상 사용하고 싶었지만 본 환자 같은 경우에도 5번까지만 사용하고 다시 응급상황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관찰된다고 한다면 그때 0.8mg을 줄이고 또 부작용이 관찰되면 다시 0.66mg으로 좀 20%씩 감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처 치료로서는 항구토제랑 항히스타민 정도만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병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작은 병이에요. 사이드 이펙트는 백혈구수를 다운시킬 수 있다. 즉, 루코파이니아 또는 뉴트로파이니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투여하기 직전에 꼭 CBC 측정을 해보셔야 되고요. 중간에 한번 정도 CBC 측정해서 뉴트로파이니아라든지 루코파이니아가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사라든지 구토, 그다음 식욕 감소를 유발할 수 있고요. 그다음 체중 감소, 그다음 활동력을 줄일 수 있다는 거. 피부 쪽에는 털이 빠지는 현상이라든지 어떤 염증, 딱지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가장 큰 문제는 폐섬유화, 즉 풀모네 파이브로시스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풀모네 파이브로시스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 약을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웬크레아틴을 상승할 수 있고 단백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 수치가 상승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간 수치라면 ALT, ALP, AST가 되겠죠. 여기뿐만 아니라 빌리루빈이 상승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심혈관계, 특히 폐섬유화 또는 아스피린 유모니아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혈압학적으로 RBC에서 백혈구를 다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모니터링, 또한 전해질 특히 포타슘이나 포스페이트도 감량할 수 있다, 낮출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탄업에 투여하기 전에는 CBC랑 기본적인 케미스트리 검사, 전해질 검사해서 확인해 주시고 문제가 없다면 동일 용량 사용하시면 되고 거기에 문제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관찰이 된다면 용량을 감량해서 투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보고는 2018년도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탄노비아를 이렇게 사용했었다라는 보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적인 케이스인데 2020년도에 JBM에 투고된 내용인데요. 멀티센트리 림포마에서 뭐 릴랩스 되거나 리프랙토리인 경우에 이 라바코사다인 즉 타노비어랑 엘 아스파린을 투여해서 효과를 봤다는 투여했었다는 논문입니다. 뭐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부작용이 종종 있지만 좀 경미하다라는 거 그러기 때문에 한번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내용들이 좀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바탕으로 좀 사용하게 된 거고요. 정리를 한다면 2022년 2월 3일부터 사실 레알 아스피린을 CCN으로 사용했습니다. 2주 간격으로. 근데 이걸 투여하고 나니까 이 사진처럼 이렇게 심하게 발적이 되고 주사했던 부위는 불록 일어나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발생했을 때, 아, 설마 또 생기겠냐고 두 번째 투여를 했는데 똑같이 돼가지고 그 이후로는 레알 아스피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CCN유만 사용을 했었고 CCN유만 유지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사실 이때 이제 탄노비아를 알게 돼서 탄노비아랑 CCNA를 일단 컨비네이션하는 걸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탄노비아는 사실 이제 3월 9일날 처음 사용을 했고요. 3주 간격으로 투여해야 되는데 알아보니까 제품이 없대요. 국내 갖고 있는 게 아무리 알아봐도 없어서 사실 이제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4월 20일날 좀 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3주 간격으로 투여를 했었고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항구토제랑 그다음에 항히스타민만 가지고 일단 전처치를 했습니다. 이걸 투여하면서 일단 백혈구나 이런 걸좀 확인했는데요. 이후 때 투여했지만 CCNU랑 투여했을 때는 백혈구 감소증이 좀 심했었어요. 일단 2월 9일날 WBC 카운트 즉 WBC 전체 토크타 카운트 2.5배, 2,500개 정도, 뉴트로필이 1,100개 정도가 다운됐죠. 그럼 이때 이제 이 다음에 바로 CCNU를 투여할 건 아니기 때문에 GCSF를 투여하고 일주일 다 다시 재검을 했어요. 일단 발열이라든지 구토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일단 GCSF 한 번만 두고 일주일에 재검했지만 사실 이제 보호자분한테는 혹시 발열이 심해진다든지 구토설사가 심해진다면 바로 내원을 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일주일에 봤을 때는 백혈구 총백혈 상승했었고요. 뉴트로필도 9,400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2월 22일에는 크게 문제 없었기 때문에 이날 CCNU랑 L-아스펜을 투여했던 거고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총백혈구라든지 뉴트로필이 감소되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아 그대로 CCNU 세워도 되겠구나. 대신 L-아스펜을 투여하고 또 주사부의 부종이라든지 또는 피부에 발적들이 보이더라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스테로이드랑 항히스타민을 사용하고 했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CCNU는 L-아스펜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었고 CCNU만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CCNU를 계속 사용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는 스롬보사이트가 많이 다운되는 거예요. 7만 8천 개가 다운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이 많이 됐었지만 그냥 아직까지는 피하출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지켜보자. 아니면 요즘 로미플러스틴이라든지 알트롬팩이라고 하는 스럼버포에틴 제품이 있다. 한번 써보시겠냐. 근데 가격적인 부담이 좀 된다라고 했더니만 일단 바로 투여하는 걸좀 거부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간중간 이렇게 총백혈구 감소라든지 경미한 뉴트로페니아는 있었지만 뭔가 치료를 연기할 정도의 뉴트로페니아는 관찰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RBC 특히 헤마토크리트는 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6월 21일 마지막 투여할 때 보니까 스로모사이트가 44,000개요. 페테키아는 없었지만 이후 전후로 멜라나 같은 소견들이 보였거든요. 사실 4만 7천 개 정도 됐을 때 그래서 알마겔이라든지 미소프로스톨 위장관 보호제를 처방하고 일단은 강력하게 보호자분한테 로미플러스틴 써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지켜보겠다 필요하면 이제 그래도 써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더 강력히 얘기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이때는 보호자분이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탄도미였었으면 좋겠다 해서 투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총백혈구라든지 빈혈 생기고 혈소판도 감소증이 생기네요. 많이 고민하다가 수혈을 좀할걸 준비를 해야 될것 같고 이때라도 로미플러스틴을 사용하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동의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환자는 이틀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일단 탄오비율을 5번 썼지만 5번째는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 혈소판 감소증에 대한 고민이 많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장기간 정도, 장기간 항암 치료했을 때. 그렇지만, 뒤에도 자료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리듬 카보네이트가 혈구 생성에 어떤 촉진한다는 보고는 있지만, 이 항암 치료했던 거에 대한 효과는 보지 못했다고 좀 알려져 있어서, 써야 되는 말에는 고민이 되고 있고요. 근데 다른 환자에서는 썼을 때, 혈소판 감소증이 좀 개선됐던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꼭 아닌 것 같, 뭐, 논문상에서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꼭 아닌 건 아니고, 좀 가능성이 있다면 한 번씩 트라이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혈청학적 검사인데요. 일단, 라이페즈가 좀 상승하는 거? 여기도 그렇고. 근데 ALT라든지 AST 큰 상승은 없었어요. ALP가 좀 경미하게 좀 증가됐다 떨어지는 모습은 좀 있었지만. 근데 이게 탄오비어 사용했던 것 때문인 것 같지는 않고, CCNU를 같이 쓴것 때문에 ALP가 좀 올라간 게 아닐까? 그렇게 좀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해질상에서도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뭐 포타슘이라든지 포스페이트를 낮출 수 있고
백혈구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간수치 상승이라든지 알부민 감소 이런 거는 좀 없었었고요. 그리고 일단 항암을 하게 되면 백혈구 감소증뿐만 아니라 스모사이토펜을 유발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리듬 카보했을 때 효과가 있냐라는 어떤 논문인데요. 카보플라틴을 투여했을 때 생긴 스로모사이토페니아가 개선되느냐. 이게 2010년도 보고입니다. 이 내용을 본다면 거의 효과가 없었다라고 좀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로머니스틴을 사용했을 때, 즉 CCNU를 사용했을 때 마이로사포에 생겼다. 그럴 때 리듬 카보네이트 효과가 있었느냐. 그렇지만 이 내용도 리듬 카보네이트 자체가 마이로사포션을 예방하지는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펜사이토페니아 또는 어플라스틱 아네미아 또는 스로모사이토펜 했을 때 리듬 카보네이트가 어느 정도 효과를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쓰는 거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항암할 때도 스로모사이토페니아가 있다면 치료제 주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환자에 대한 정리입니다. 2021년 2월 16일 날 림프종 치료를 위해서 저희 병원 내원을 하셨고요. 처음에는 B셀 림포마로 진단되었지만, 중간에 재발했을 때 T셀 림포마로 좀 바뀌는 상황입니다. 좀 같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재발이 좀 빨랐다고 좀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12주 프로토콜 끝난 다음에도 바르게 또 재발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일단 탄오비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4개월, 한 5개월 정도는 더 연장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평생 연장하지는 못했다는 거. 그래서 종양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이렇게 말기에 접하게 됐을 때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약을 쓰고 싶지만 쓰다 보면 그거의 약물에 의한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고, 또는 항암제 썼지만 더 이상 반응이 없어서 폐출혈 또는 폐침이 심하게 되는 폐부출혈 되면서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들. 지금 이 환자 같은 스럼보사이토페니아가 심하기 때문에 위장관 출혈이 심해지면서 갑자기 응급 상황이 발생했던 상황입니다. 어떤 새로운 좀 방법이 있는지 열심히 좀 찾아보고 있고, 이후에는 좀더 새로운 방법을 좀 시도해 볼수 있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림포마 환자에서 탄오비열을 좀 사용했던 케이스가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한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희 병원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저랑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은 카톡이라든 또는 전화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한 노에선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